자, 고3 차이 스토리 수원 C25번. 자, 두 지수함수가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시킨대. 먼저 가에서 X는 E에 대해서 두 함수가 대칭이라는 얘기는, X는 E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GX는 X는 E에 대해서 접으면 정확히 접히니까 X는 E라는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이에 대해 그러면 fx의 x에 일대 각각 gx의 x에 일대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 첫 번째 fa는 a의 eb-1이고 gA도 a의 1-2인데 a가 같으니까 a의 eb-1이랑 a의 1-2가 같아서요. eb-1은 1-2이라서 b는 2분의 1이 나오겠네. 자, b는 2분의 1이 나왔다. 그 다음, 나에서 이제, 그러면 b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fx는 2분의 1x-1승, 얘는 2분의 1, 1-2분의 1x. 그럼 f의 4는 a의 2-1승, 즉, a의 1승이고, 그 다음, g의 4는 a의 1-2분의 1x니까 2승, 즉, a의 마이너스 1승이겠네. 그래서 a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래? 2분의 5래. 니는 딱 봐도 니가 얼마야? 니가 이거나 니가 2분의 1이거나 역수의 관계니까 또는 니가 2분의 1이거나 니가 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맞나? a의 1승, a가 2면 a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고 a가 2분의 1이면 a의 마이너스 1승은 2잖아. 됐죠? 자, 그러면 이때는 자, 나한테 문제에서 또 하나 줬죠? 뭐래? A는 0과 1 사이의 수래. 그럼 A가 0과 1 사이의 수여야 되니까 이게 맞는 거네. 그래서 자, A가 얼마? A는 2분의 1이고 B는 아까 얼마? 2분의 1이었으니까 답은 1이 되겠다.